여기서 흙도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. 일단 장문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둘 때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로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지금 나종 선수 지금 여기를 나온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이쪽을 먼저 손을 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도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 꽃을 두다가 또 두게 되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. 어쩌면 이 수가 약간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. 좀 듭니다. 와, 일단 나왔죠. 백도 단수를 쳤다는 것은 나가겠다는 거예요. 따라서. 이수도 일리가 있죠. 어차피 단수 치는 건 이 한 점은 못 살렸지만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두기는 싫고요. 나가면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단수 칠라 그러나요? 여기서 이을라 그러나요?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도 뭔가 회돌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다니 하나 더 나갈 수도 있어요. 여기를 둬도 모양은 안 좋지만 늘면 이렇게 둬서 다 돌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단수를 안 치는 순간 뭐 이런 주위에 막았던 돈들이 다 거미줄보다 약한 돌들이 되거든요. 이 백돌을 잡기가 만만치가 않네요. 예, 지금 이 돌과 이 석점과 이 두 점이 갈라지게 되면 주위에 다 백돌 아닙니까? 싸움이 불리하겠죠. 네, 김기현 선수 지난해 6승 6패로 개인 순위 11위를 기록했고요. 나종훈 선수는 5승 6패 17위였습니다. 예, 여기서 이곳을 안 잊고 이곳을 안 잊고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어요. 때리면 석점은 좀 크지만 여기를 또 단수 쳐서 막상 모양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버리죠. 네, 그렇게 주죠. 두죠. 확실히 있는 건 너무 돌이 뭉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